좀 편하게 피시면 되고. 네. 운동 어떤 거 하세요? 헬스 하고 있습니다. 장갑 안 끼고 하세요? 네. 안 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장갑 보호 장갑 같은 거 다 착용하시고. 네. 손 좀 보호하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운명선 네. 들어간 라인이고 네. 재물선 들어간 라인이에요. 네. 여기 결혼관 여복 네. 여자 운 들어간 라인이고 네. 요 생일가 다 지금 다 좋습니다. 아, 돈 많아서 골퍼 치는 건 인정해 좋아 좋은데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돈 많아서 골프 말고 네. 다른 걸 치든 다른 걸 하든 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네. 헬스도 마찬가지로 하면 좋아.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장갑 많이 착용해서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굳은살 이렇게 베기면 운이 뭐 그래 운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폐가 안 풀린다? 약간 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돈, 운 다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네. 나이 몇 살이시죠? 29. 네, 29이냐. 29이라 이번에 뭘 준비하나요? 아니면 뭐가 준비됐나요? 뭘 하려나요? 뭐가 있나요? 뭔가 아니면 이번 뭐 네. 1년쯤 됐나? 어떤가요? 뭘 하나? 1년쯤 됐나? 뭘 하나 준비하나? 아니면 뭐가 됐나? 아, 뭘 하려고 하나? 네. 최근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됐어요, 전역한 지. 아, 그래요? 네. 전역한 지 한 달 됐고. 네. 군 생활 오래 한 거예요? 아니, 늦게 한 거예요? 네, 늦게 갔어요. 그래요. 다른 것보다. 지금 딱 이번에 지금 나이대를 얘기했잖아요. 네. 나이대 이번에 양쪽 다 운이 열려 있으니까 네. 치고 나가니까 네. 그 전까지는 20대부터 네. 29까지 네. 자, 세 번에 거쳐서 네. 자 20대부터 23부터 25, 27까지도 볼 수도 25에서 한번 끊고 네. 네 번 가닥이 끊어져요. 네 번. 그리고 앞전까지. 무슨 말이냐면 섬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 계속. 그러면 네. 열심히 세가 빠지기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되고 운이 안 되고 꺾이고 네. 또 세가 빠지기 일을 했는데 돈이 안 풀리고 폐가 안 풀리고 또 꺾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1년만 군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본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이번부터 운이 튀긴다. 올라간다. 네. 그 전까지는 올라가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래서 네. 없다.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간다. 시작한다. 네. 열린다. 네. 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8개월에서 1년 지나야 돈 많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많이 열릴 것 같고. 8개월에서 1년이요? 네네.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35쯤 넘어가면서, 그때, 네. 돈이 팍 터지는데, 네. 중요한 건 35부터 좀 터지는 운인데, 뭔가 이제 그때 돼서 노선을 변경할 건가? 아니면 직업을 변경할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양쪽에 떠요. 양쪽 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두 개를 변형하다가 갈아탈 건지 네.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다른 걸로 두 줄이 뜨니까 투잡처럼 두 줄로 계속 올라갈 거다. 난 하고 싶은데 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조금 적이 있어요. 이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일 수도 있고 차갑게 볼 수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딱 그냥 이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나 이거 먹게 얘기를 하고 네. 설명을 하고 싸가지게 말하면 같이 싸가지게 말하고 뭐 기질이 딱 있어요. 자기만의 딱 기질. 누가 뭐라 해도 자기만의 성깔 성격 확고할 거다. 네. 그런 게 있다.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선
말 잘하고 어휘력 좋고 두 줄 정도 솔로몬 링이 있으니까 두 줄 정도 있으면 뭐 교육 사업을 해도 좀 좋고요. 교육 사업 아니면 교육 가르치는 업 뭐 그리고 가르치는 쪽이 좀 잘 맞는다 이런 성향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이런 손금에서는 본인이 사자 계열로 가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 보험 설계사 등 뭐 다 사자가 들어간 쪽으로 하면 괜찮다. 근데 본인이 그런 직업군이 없거나 아니면 와이프 쪽에서 사자군이 들어가야 본인한테 딱 안정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으면 여자 쪽으로 본인 인생의 80%가 하자가 오는 거니까 과거를 회상해서 되고 과거의 흐름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흐름이 이해가 돼요? 네,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네. 또 어떤 것 같아요? 흐름이 이해가 돼요? 네. 네 번 끊겼다는 얘기는 좀 뭔가 이렇게 흐름이 가다가 끊기고 계속 이게 네 번 있어요. 많이 끊겼네요. 2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대 대운을 꺼내보면 본인의 흐름을 타야 돼요. 네. 뭐 이렇게 뭐 학업을 뭐 3년 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 군대 갔다. 군대 가기 전에 뭐 사이에 뭐가 좀 껴있다. 뭐 나쁜 뜻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보통 열심히 일을 했지만 뭐 돈이 안 됐다. 남들 세게 빠지게 도와줬고 남님 말 잘 되게 해주고 나는 좀 뭐 이렇게 뭐 얻은 성취감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여유롭게 부드럽게 생각하면 네. 돼요. 유연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네. 맞나? 맞는데 이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는데 지금 제가 딱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나이가 몇 살이 나오는데 이때 확 열리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문이 박고 막 치고 나가니까 이런 선들이 올라가면 또 삼지창들은 많이 풀리기도 해요. 그렇게 다 좋은데 네. 운동할 때 요거는 네. 요 라인들은 이제 잘 보강을 해줘야 돼.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손금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별거 아닌데 정말로 굳은살이 베기면 운명선이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운명에서 계속 운을 막는다. 여기는 재물선이고 돈선인데 그러면 돈이 굳은살이 베기면 원하지 않는다. 돈 넌 안 줄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 지금 굳은살이 베기잖아요. 네. 여기 재산선이에요. 네. 결혼선이고 네. 아이 자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굳은살 또 베기면 가정하고 거리가 멀어질 거고 네가 원하는 꿈은 저 멀리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돼지시면 굳은살들은 좋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할 때 보호 장갑 끼고 네. 최대한 굳은살 안 베기게끔만 유지하고 골프 열심히 쳐요. 그러면 뭐 돈 많은 데로 친다고 그래 하라고. 골프 선수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나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골프를 치고 다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잘 나가면 좋지 다 뭐든. 근데 정도껏 아니면 이게 이런 많이 생기더라고 유독 더 네. 심하게 네. 유독 골프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생겨. 그럼 뭐 야구하는 사람들은 뭐 안 생기겠나? 그러면은 좀 달라요. 네. 다 보호 장갑 착용하고 야구 선수들 뭐 실업팀도 만나봐 한 열 명도 봤지만 다 굳은 살 안 베겨있어. 왜 그럴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좀 넓게 보면 고르고 나면 34 그때 약간 좀 돈 맛을 강하게 받을 거고 37 이럴 때 부동산 개운선도 같이 올라가니까 좀 안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고 여유 있게 풀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시기가 딱 이제 스타트 네. 열린다 간다 뭐 이런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특이점 같은 건 없나요? 특이하거나 위험하게 분발한 건 없어요. 단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비해선들은 감정선하고 네. 두뇌선이 다 있으면 다 비해선이라 그래요. 네. 비해선들이 요거는
유년기 한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유년기 한번 꽂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딱 한 20살에서 21살 때 네. 꽂고 이게 비선은 뭐냐면 꽂는다 네. 비선이 이제 꽂는다 닫는다 네. 아, 전선 이제 꽂는다 네. 꽂는다 닫는다 이런 것처럼 거기 비선에 닿으면 네. 비에서는 말 그대로 슬플 심장을 이렇게 찢어낼 만한 가슴 아픈 일 네. 보통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 A, B, C, D 중에 A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생기는 경우 B는 뭐 아무리 돌아가셔서 C는 반려견 반려묘 D는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죠 뭐 뭐 왜 네.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확 슬픔을 막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에서는 닿으니까 닿았다라는 건 한번 이렇게 전기 지지듯이 맛을 먹었다, 겪었다. 네. 그리고 21살도 다 하니까. 이런 느낌에서 비선으로 감정의 충격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러면, 있어요? 네. 21살에 비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근데? 되게 크게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서 본인이 다른 거 뭐 위험하게 뭐 볼만한 게 없느냐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보니까 그렇게 다른 걸로 뭐 찾았거나 위험하다 네. 문제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 이 느낌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건 췌장 당뇨 쪽이거든요. 네. 이 라인은 네. 근데 이건 어머니 쪽 외가 쪽을 보면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유전으로 없으면, 유전으로 없다 그러면, 네. 본인은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이제, 대장, 신장, 췌장 이쪽으로, 네. 살짝 조금, 10년 좀 고생을 하겠다. 네. 이런 느낌밖에 없어서, 나머지로는 이제 탄저병거나 네. 그렇게 위험하게 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 이런 게?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는 해봐야 할 것 같은? 40, 41, 42, 41, 이때 뭐, 뭐지? 이거는, 뭐, 신기하다. 두 분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요? 가족이 아니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나이대가 똑같이. 약간 29이고 42로 하잖아요. 나이대가 똑같은 느낌이 거의 1, 2년 차인데도. 이게 막 40, 40, 40이 막 이때 막, 이때 막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네. 운들이. 이건 현재 방구 문양은 아니고, 이거는 계속 다 이제 막, 뭔가 그때 막, 흐름이 좋나 봐. 입질이 많이 좋고, 네. 그런 운들로 다 45가 되면 막, 그때는 이제 뻥뻥뻥 터트리는 막, 그냥 동뻑 뻥뻥뻥 터트리는 그런 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건 38, 37 근데 어쨌든 돈줄기는 치고 올라갈 거 계속 밀어줄 건데 네. 진짜 이제 좀 제일 받는 시기가 제일 많이 받는 시기가 딱 그 시기라 하니까 돈이 많이 될 거고 운이 많이 될 거다 이게 많네 상당히 많네 하나 둘 셋 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마트 10개를 운영하시는 네. 사장님 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 근데 본인도 그런 뉘앙스가 놓여 있으니 네. 뭔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